안녕하세요. 똥멍충이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포입니다. 왜 이러지? 하실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채널에 제일 조회수가 많은 영상이 예전에는 안내 일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패드에 필름 붙이는 종이 질감 필름 붙이는 영상이 어느 순간 앞질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채널에는 그 영상이 1등인데 조회수가 가장 많은데 일주일 전쯤에 댓글에 종이 질감 필름은 비치지 않아요. 크크크. 그 뗄 때 이형지 두 번째 거 뗄 때 필름까지 떼신 듯요 라는 댓글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언니에게 선물해준 그 아이패드도 그리고 제가 쓰는 이 아이패드도 다시 검사를 했더니 웬걸 정말 필름이 없더라고요. 어쩐지요. 종이 질감 필름을 쓰면 이제 펜촉 끝이 닳는다, 화질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저는 그런 거를 전혀 느끼지 않았고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나는 유리에 쓰는 느낌일까 하고 초창기 이제 펜 작업을 할 때는 그랬으나 이제 그 다음엔 영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정말 댓글 덕분에 정말 당신은 그저 빛 네. 알려주시는 덕분에 네. 제 아이패드는 그냥 쌩이었다 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애프터 서비스 영상입니다. 종이 질감 필름을 이렇게 두 가지 붙여볼 생각입니다. 요건 선물 줬던 언니 아이패드고요. 요거는 12.9인치 제 거 3세대 아이패드입니다. 빠르게 두 개 붙여볼게요. 언니 그때는 언니한테 받았거든요. 랩시 종이 질감 필름을 이번엔 무상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두 개 재빠르게 종이 질감 필름을 붙여볼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어떤 종이 질감 필름을 구매했느냐? 이번에는 조금 박스가 오늘 도착해서 또 재빠르게 영상 찍어봅니다. 네, 지금 뭐 이게 언박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종이 질감 필름으로 빨리 해보자. 제가 주문한 것은 뽑기 포장 안전하게 잘 왔고요. 여기 보면 넬라 종이 필름입니다. 꼼꼼한 패킹. 네, 두 종류를 구매했고요. 넬라의 종이 필름인데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종이 질감에 펜슬을 쓰는 느낌으로 이렇게 아이패드에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여기 보이면 진짜 종이 같은 질감으로 필기 드로잉의 최적화, 영상 시청은 선명하게, 일상 스크래치는 줄이고 펜촉 마모도 다운 라고 되어 있는 넬라의 종이 필름 9.7인치 그리고 12.8인치 이렇게 12.9인치 두 종류 구매했습니다. 먼저 작은 거 먼저 붙일게요. 구성 한번 보여드릴까? 여기 도로록. 아이고, 이것도 왜 깔끔하게 안 뜯어지지? 나 왜 이러니? 잘 하고 싶으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래? 이쁘게 뜯고 싶었다고요. 네. 이렇게 뜯었어요. 좀 힘을 주고 뜯었어야 됐네요. 이렇게 보시면 두 개가 들어있어요. 여기 두 개가 들어있어서 하나는 잘 보관했다가 다음번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름이라서. 그리고 구성품 보여드릴게요. 나와라. 이렇게 두 개라서 세트가 두 개 있는데요. 여기 하나 렌즈 닦는 렌즈 케어 한 피스랑 나머지 하나는 다음번 부착을 위해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렌즈 클리닝 일회용 티슈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키지 미는 거 세트 처음에 쓸 때 고정하는 고정 스티커 가이드 시트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먼지 제거하는 것
들어있고요. 그리고 안경 닦기 같은 나중에 붙이고 나서 안면 닦아줄 거, 그리고 밀어주는 스크래퍼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 이제 My Tomorrow Will Be 이렇게 되어있는 이렇게 쿠폰, 네, 이렇게 되어있네요. 네, 빠르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품 옆에 이렇게 제껴놓고요. 자, 아이패드 얼른 오세요. 여기 1번. 제가 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더니 빵 터지더라고요. 푸하하하 이렇게 그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나도 몰랐잖아. 눈치 못 챘잖아. 그러게요. 아, 뜯어졌다. 네. 정말 최선을 다한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네, 됐고요. 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저에게 변명의 시간을 주신다면, 사실은 저희 조카들 아이패드도 요즘은 이제 줌도 있고 동영상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들으니까 다 패드류를 하나씩 구매를 하잖아요. 제가 다 붙였어요. 저희 조카들 거. 그런데 저희 조카들은 뭐 영상 위주니까 종이질감 필름을 쓸 일이 없죠. 다들 유리, 강화 유리 뭐 이런 종류를 쓰니까 당연히 티가 나잖아요, 두께에서. 그래서 난 너무 잘 붙인다. 난 캡이다. 라고 생각했던 저의 교만이 지금 이 사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1번 필름을 잘 부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뭐 붙이기 어렵진 않아요. 이래놓고 또 2번 쫙! 네,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랬으면, 네. 지금 저 또 실수하는 거 아세요? 지금 여기로 열심히 밀었는데, 사실은 이 면이 붙여있는 이쪽으로 밀어야 더 효과가 있게 밀어서 필름을 부착시켜야 됐었네요. 이렇게 최대한 밀착 뜬 부분 없게, 육안으로 봐도 공기구멍이 없게 나가주렴. 네, 됐습니다. 잘 붙었고요. 이번엔 대망의 바로 구승관입니다. 드디어 이 형질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중해서 필름 있는지 확인할게요. 네? 이번에도 또 뜯을 뻔했습니다. 왜 이렇게 잘 딸려 나오지? 드디어 붙였네요. 네. 밀면서 가야 될 듯 합니다. 이렇게 얇군요, 종이질감 필름은. 어쩐지. 짠지 어쩐지. 네. 이번엔 제대로 붙였습니다. 일단 스키지보다는 요 안경 닦기 재질로 한 번씩 깨끗이 이렇게 닦아줄게요. 아, 이 느낌이구나. 이 느낌이었네요, 이 느낌. 오, 이 불이 되게 거스르네요. 끌게요. 네, 여러분, 보기 힘드셨죠? 아, 이거 편집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 공기구멍 남은 거는 옆으로 좀 이렇게 육안으로 있는 건 쪽쪽쪽 밀어주고요. 드디어 네, 애프터 서비스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깔끔쓱 붙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끝! 그러면 이렇게 붙이고 제 거를 12.9인치도 재빠르게 붙여볼게요. 이번엔 재빠르게 제 거 12.9인치 네, 도전해볼게요. 드디어 이 부분도 알아냈어요. 이거를 이렇게
눕힌다, 제낀다, 젖힌다. 네, 그러면 되겠네요. 앞에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재빠르게 제 거 붙이는 영상만 이거를 빨리 감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네, 재빠르게 빨리. 렌즈 클리닝 티슈로. 손때 엄청 많이 묻었네요. 그래도 장하네요. 필름 없이 쌤으로 지금까지 버틴 거잖아요. 오랜만에 아이패드도 자기 이렇게 목욕하니까 개운하겠죠? 이제 예쁜 옷을 입혀줘야죠. 됐다. 자, 그러면 1번 필름 나오세요. 바쁩니다. 갈 길이 멀어요. 2번이 위쪽으로 넓은 아이패드를 붙이는 것이 어렵다요. 자, 중요한 순간 이 형지를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이제는 알겠어요. 이 느낌이 어떤 건지. 밀면서 확실히 다르네요.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이 있어요. 이 종이 필름은 보이시죠? 영상을 잘 보이게 종이 질감 필름 느낌도 나면서 영상도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빛 약간 이렇게 비춰요. 저는 또라롱 파리 애플탑 저희 딸아이가 해줬습니다. 이게 제일 낫다고. 그럼 아기다리 고기다리. 자, 애플펜슬 나와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또 종이 질감 필름을 붙였는데 이대로 갈 순 없죠? 한번 써볼게요. 소리 난다. 어쩔. 느낌이 다르네요. 저의 실수를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좋은 종이 질감 필름을 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제 영상 보시다가 이거 아닌데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잘 모르는 게 너무너무너무 많거든요. 오늘은 애프터 서비스적인 영상 종이 질감 필름 붙이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봐주시고 틀린 점 알려주시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다음번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